안녕하세요. 저는 아쿠아플라넷 여수에서 담수를 키우고 있는 아쿠아리스트 정채윤입니다. 메인수종 담당하고 있는 최현식 주임입니다. 저는 아쿠아플라넷 여수에서 가장 먼저 얼굴을 만날 수 있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서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 있는 이곳 지금 뒤로 보면 상어 친구들도 있고 가오리도 있고 여기가 와플이 정말 맛있어. 기가 막힙니다. 진짜 맛있어. 아니요. 와플을 제가 사 왔습니다. 가위바위보에 쳐서. 이거는 위에 아이스크림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몬드를 뿌려준 그런 와플인데요. 이 아이스크림이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이 아이스크림이 그냥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하띵. 와우. 와, 근데 잘 먹겠습니다. 진짜 밖에서 파는 것 같아요. 현실이 없죠? 아, 그럼요. 샤워까지 하고 왔어요. 예상하는데 대표적으로 알려진 거는 게장. 아, 푸드코트에서도 돌문어 짬뽕 팔잖아요. 짬뽕은 진짜 맛있어요. 네, 진짜 짬뽕 기가 막힙니다. 진짜. 저도 가끔 생각나서 사비로 사 먹고 그래요. 저도요. 또 여수 하면 또 서대회. 그거 있잖아. 금풍생이 보이지. 어떤 거야? 금평선이. 아, 금풍생이는 사투리야? 아, 사마불 이야기 안 했네. 인생샷 찍으러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해시태그 올려야 되니까. 네, 올려야 그래서 되니까. 저는 아무래도 사람 많이 없을 시간대를 좀 노려가지고 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5시 정도 이후에 굉장히 손님이 많이 빠지니까 오히려 그때 오시는 분들은 이 수도 전체를 배경으로 놓고 멋진 사진 찍어 가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생물들 약간 특이한 모습들 있잖아요. 이제 3층에 올라가면 바이칼 물범 수조도 은근히 맞아, 모르고 맞아.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상 올라가면 정말 귀엽거든요. 아쿠아는 메인 수조 이제 공연을 하는데 공연이 끝나면은 이제 저희가 진짜 사진을 되게 네. 열심히 잘 찍어주고 싶은데 고객님들이 그냥 공연 끝나면 가세요. 아. 네, 저희는 물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같이 사진 찍고 싶어요. 맞아요. 저 따라오세요. 공연 끝났는데 아쿠아리스트 분들이 이제 사진 같이 찍어주시려고 안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한 팔로만 하나 둘 셋. 오후 시간대에 와서 사진 찍기 좋은 곳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해요. 바로 이곳입니다. 마음속으로 이제 나는 장동건이다를 외치면 돼요. 이렇게 멋있어 멋있어. 짠. 자, 바이칼 물범을 또 많은 분들이 까먹고 안 보고 가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위치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요. 계단을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은 저쪽, 네, 계단을 이용해서 가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바이칼 쪽으로 가다 보면요. 이렇게 찬물범, 네, 찬물범 수조를 먼저 보고 갈 수가 있어요. 저 보세요. 네, 우리 친구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굉장히 귀엽습니다. 얘네가 6시 정도 되면 여기에 그냥 서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 오면 참조 타는 거. 자, 여기입니다. 우리 귀여운 바이칼 물범들. 우리 바이칼 물범 친구들은요, 굉장히 네, 장난기가 많아요. 우리 친구들 배에 저렇게 볼링공 모양의 구멍들이 있어요. 3개가 있는 친구가 있죠? 3개가 있는 친구들은 암컷. 그리고 여기 2개가 있는 친구들은 수컷이에요. 우리 친구들 계속 보면요 강아지 닮았어요. 이제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인데 약간 물범이나 바다사자의 손톱은 손톱 발톱은 정말로 이제 자기의 몸을 긁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나. 맨날 제가 해주기만 했지 이렇게 네, 가서 직접 사진 찍어보는 건 처음이라서 그런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공연도 재밌었는데 네. 또 아쿠아리스트가 또 포즈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네. 어쩌요? 저야 왜? 늦게 오면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다
다 볼 수 있고. 아, 그러니까 표가 두 개인 거예요? 어. 그럼 나 하나. 그럼 나도 내 거에 하나 해도 돼? 네? 아, 그래요? 그러면 하나밖에 못 드는구나. 나도 들고 싶은데 손이 한 개밖에 안 남아서 어떡하지? 자야, 저도요. 어, 나 두 개 다 썼네. 어? 우와! 와! 어, 나 이거 되게 즐거웠는데. 여러분, 오늘 즐겁고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수 오길 정말 잘했어.